안녕하세요. 오늘 무술년 첫 다름에 보따리 선물, 보따리에 있는 선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.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왕이면 선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. 지금 저는 그 개인 방송국을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혹은 유튜브에서 혹은 페이스북에서 혹은 카카오 TV에서 여러분이 직접 방송 뉴스룸처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을 올해 꼭 대중적으로 컴퓨터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또 여러분 노트북에서도 하도록 해보겠다 하는 뜻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마이크로스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. 이 마이크로스테이션은 이렇게 방송국을 그냥 이렇게 꾸미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보니까 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데 왜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, 그래서 마이크로, 아주 작은 거죠. 마이크로 방송국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, 그동안 거룩한 방송국의 모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. 이 마이크로 방송국은 어느 곳에서나 어디로든 방송을 하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그동안 아이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, 이제 아이스튜디오가 조금 더 쉽고 저렴해진 것이 엠스튜디오, 그것을 노트북 소프트웨어나 더 간단하게 하는 게 이스튜디오다, 이렇게 연합을 해왔는데, 이런 것을 써가지고 마이크로폰하고 이렇게 마이크 이런 것이 있고 스피커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데, 이런 것을 다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자꾸 대고 하죠. 그러니까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여기 스피커도 넣어놨습니다. 여기 스피커도 여기다 있고 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하고, 또 상대방이 때로는 이 옆에 모니터 하나가 더 놓게 되죠. 원격제인 학생들 질문도 듣게 하는 그런 그 거리 감각이 없이 멀리 떨어져도 또 녹화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다름의 특허 기술인 소위 가상 전자칠판, 전자칠판 많이 사용하고 있죠. 그 교실에서도 칠판에 전자칠판 해서 과거 칠판은 그리기만 해야 됐는데 전자칠판은 그 안에다가 파워포인트 이런 걸 보여가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. 그런 전자칠판을 이제 강사와 칠판이 함께 나와서 스마트폰, 유튜브, 페이스북 이런 데 보이는 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상의 칠판을 만들었다. 그리고 그 가상 칠판은 스마트 교실, 즉 이렇게 칠판과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커져서 크게 나오고 칠판을 볼 때는 칠판이 커져서 나오게 하는 방식의 전환, 가상 전자칠판, 이것을 전달해서 만드는 방식을 하니까 그것을 인공지능 기능에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글씨도 판서도 이렇게 하고 또 그 그림이 더 커지기도 자동으로 더 이렇게 큰 화면을 보이게도 하는 기술들을 넣어서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바꾸자. 전 세계에 강의를 하는 것을,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되지만 이런 방식도 하나의 스마트 강의 방식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다름에서 올해는 이 아이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방송국을 만들도록끔 하는 것을 연구해서 최종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다림은 여기 있는 것처럼
그동안 그 크로미디오라는 방식으로 이 크로미디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. 다림에서.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그 방문자가 뽑는 최고의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. 이 크로미디오라는 거는 크로마키 스튜디오다. 크로마키 스튜디오 하려면 페인트를 해야죠. 거기 그 컨설룸도 해야죠.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그 크로미디오는 이 조명과 크로마키, 크로마키 하려면 조명이 꼭 필요했으니까 조명과 크로마키를 넣어서 이 만들었던 그런 그 방식에서 이 조명도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 조명이 사람이 쓰게 되면 이 위에서 조명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. 천장에서 하게 되면 이 그림자나 이런 그 밝기가 문제가 좀 생겨서 저희가 이동식으로 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되는 조명을 이게 처음 만들었습니다. 그것이 뭐 아주 옛날에 비해서도 많이 팔리고 지금도 수출도 많이 되고 국내에도 팔리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완성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 소위 그 콘솔, 그러니까 모니터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그이 모니터 상에서 이 작동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이쪽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쪽 사이드에는 액터, 그러니까 그 연기자가 있고 이쪽 사이드는 운영자가 있거나 혹은 반대로 운영자가 혼자서 다할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이동 조립식으로 하려니까 여기에 아이 스튜디오나 이 스튜디오, 엠 스튜디오를 넣고 모니터까지를 달아서 쉽게 비행기 타고 움직일 수 있게 하자. 그 선반이, 케이블, 파워 이런 게다 간단하게 하면 이제 이 그린 스크린, 이동식 스크린,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죠. 이거와 이쪽을 다 넣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그 크로미디오 스테이션은 그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아주 작으니까 마이크로 스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어시스턴트, 이 PD나 이런 사람이 작동을 해줄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전자동, 혼자서 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혼자서 세팅도 하고 다 바꿔서 하는 경우를 셀프 오퍼레이션 모드로 이쪽에 모니터 두 개를 놓고 주로 전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하죠. 전시장에서 여기서 서서 얘기를 하면 밖에 다니시는 분이 이걸 보는 거죠. 일반적으로 전시장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이 안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낮춰서 낮게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새로 만든 콘솔에서는 이 높이 조절을 하게 했습니다. 키큰 사람은 좀 높게, 작은 사람 작게, 또 전시장 가서 조금 더 낮추어서 이 환경을 다 보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, 여기 이두 개의 책상도 사실 어디 현장 가면 책상들 높이가 이렇게 발표를 할때 맞지가 않아서 높이까지를 다 넣게 조립해서 사용하게. 물론 책상 뭐 옆에 있는 걸 써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그린 책상 서페이스를 해서 손이 책상 위에 나오게도 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서 이두 개의 책상과 이 그린 스크린 라이트가 하나의 가방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모니터와 이것들이 하나 됩니다. 물론 이큰 모니터는 여기 넣을 수가 없으니까 40인치, 45인치는 이 브라켓이 있어서 현장에 있는 걸 갖다 걸으면 되게 한 것이고 실제 장치는 여기 있는 24인치 두개 혹은 더큰 27인치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드시게 되고 이 모니터도 여기에 다 넣어서 함께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패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요 모니터는 포함이 안된 거지만 여기 이제 그 모니터 두 개, 또 이렇게 그 지지대, 또 여기에 그 스위블 방식의 그 카메라 마운트가 있어서 이 트라이포드들이 없어도 되게 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결선이 이렇게 단총하게 되고 얘들 패키지를 하면 이 가방에 다 들어가서 쇼크 바이브레이션이 다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 이런 바퀴 휠 옆에 달을 수도 있고 그냥 빼서 옆으로 하면 세워서 우리 공항 같은 데갈때 그냥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밑으로 넣어서 가는데 이 안에는 충분한 완충제를 집어넣어서 진동에 강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이 모든 아이 스튜디오, 이 스튜디오, 엠 스튜디오는 다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스튜디오를 제가 이 배경에 이런 이제 뭐 산에 뭐가 지나가게 되고 이런 지금 AR 모드죠. 그냥 일반 그 방송국에서 하는 그 믹서 기능이지만
그 멀티 에미 효과를 집어넣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스위처 믹서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걸 가지고 실제 그 이 방송을 해보면 이런 스위처로 해서 지금 제가 만들게 둥그런 거나 사각형이나 믹서를 만들어 보면 쉽지가 않게 됩니다.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. 이 3D 효과와 이펙터와 믹서를 집어넣어서 멀티엠이라는 걸 써서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저희는 일반 방송국에서는 물론이고 이런 그 프리젠테이션 할 때 다양한 모드 사각형으로 하다가 오늘은 일부러 이제 좀 둥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. 이런 방식으로 여기를 다 디자인해서 그 스튜디오를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신세팅 지금 제가 더 크게 작게가 쉽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신세팅을 하고 또 그 일렉트릭 화이트보드에 그 장면 노트북 인풋을 하면서 바꿔가면서 그냥 발표만 하면 프레젠테이션이 자동에 되는 AI 기능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든 장비입니다.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이 장비 안에 아까 마이크로 스테이션 안에 아이스튜디오를 넣게 되면은 이런 모드로 그 혼자 하거나 혹은 어시스턴트가 도와줘서 아주 멋진 방송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아주 전문적인 스튜디오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AR 기능이나 물론 아이스튜디오에서 이제 AI가 다 금년부터 지원이 됩니다. 다 AI라는 것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. 이 그 제 방에서 지금 이제 밖에 차가 다니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한 5시 20분 정도 되니까 창문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그 합성 화면으로 이 크로마키를 하지 않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그런 방식으로 쓰게 되는 모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M 스튜디오 스테이션이다. 아이 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단순하지만 훨씬 더 편하게 또 저렴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이크로 스테이션으로 이제 이쪽에서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. 이렇게도 되고 또 반대로 그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M 스튜디오, 아이 스튜디오, 이 스튜디오가 다 들어가고 카메라들, 마이크로폰이 다 돼서 턴키 방송국이 되게 만들므로써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이 환경은 방송은 아이스에 들어가는 순간 녹화 페이스북 방송 유튜브 방송이 다 되니까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어디서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첫 다림에 정말 방송국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어디든지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또 더욱 여러분에게 다음번 보따리에서는 이 지금 890만원 정도 되는 거에 카메라, 모니터, 스피커 또 이런 마이크로 스테이션이 다 포함된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. 그런 물론 엠스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다양한 패키지 또 그것보다도 더 저렴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출시를 해서 올해는 바야흐로 다림에서 여러분들이 신나는 방송국 어디서나 하는 정보의 제작과 또 정보의 방송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